갈봉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? 아버지가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? 됐다고 귀찮다고. 근데 얘가 정말? 너 얼른 안 일어날래? 에이. 어? 서울시와 누나 비켜 있어. 아! 아! 아 뭐야? 어 이 진짜? 아! 아!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? 너야말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슨 한심한 짓이야? 정신 차리고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해? 싫어. 집에 안 가. 안 들어가.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엇나갈 거야? 내가 엇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. 신경 꺼. 형은 형 살아간 대로 살아가라고. 난 내가 사는 대로 살 테니까. 아! 달봉아! 강재! 너 왜 이래? 아직 술도 안 깨닫더니면 어떡해? 다들 나가 있어. 강재야! 다들 나가 있으라고! 너 일어나. 아, 진짜 어색해 죽겠네. 왜 이래 형? 왜 갑자기 친한 척이야? 어서 일어나라고 이 자식아! 일어났다 왜? 어? 또 치려고? 또 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?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? 나 눈 돌아가면 위아래 안 보이는 거 몰라? 한 번만 더 건드려봐. 형이라고 안 봐줘. 알았어? 니들 둘 다 왜 이래 진짜! 그만들 좀 해! 나 자꾸 건들지 말란 말이야! 강재야! 아 진짜 근데 죽을래! 달봉아! 그냥 둬요 서울씨. 하지만 서울씨가 있으면 달봉이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. 형하고 누나 앞에서 실컷 울게 그냥 두자고요. 너 대체 이렇게 엇나가는 이유가 뭐야? 나하고 누나가 아버지 아픈 거 너한테 속인 것 때문에 이래? 아니면 아버지가 너한테 두부가게 안 물려준다 그래서 이래? 전부 다! 전부 다 열받아서 그런다. 왜?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서!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화만 내고 있을 건데?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아버지 상황보다 심각한 거야? 아버지 잠도 못 주무시고 네 걱정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이냐고 이게? 와 웃긴다. 왜 갑자기 효자인 척이야 안 어울리게. 형이 언제부터 아버지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?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웠으면 진작에 알아챘어야지. 형 실력 좋은 의사라며.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? 끝까지 이제 그만해 달봉아.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. 너도 의사대 떼고 잘난 척 유세 떨더니 꼴 좋다. 아버지 저 지경 되는 것도 모르고. 야, 형이 그러고도 의사냐?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? 그러니까 너라도 잘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. 아버지한테 불효자는 나 하나로 족하니까.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, 가슴 아프게 했던 거, 아버지 아픈데도 진작에 알아채지 못했던 거 포함해 전부 다 매일 밤마다 미칠 것처럼 후회돼 죽을 것 같으니까 넌 그러지 말라고. 형처럼 뼈 아프게 후회하지 말라고. 땅치며 울지 말라고. 너의 대답이 없어. 아직도 형 말기 못 알아쳐먹겠냐? 내가 이러는 거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널 위해서라고 임마. 네가 나중에 이 순간을 얼마나 후회할지 아파할지 아니까. 그러니까 더 이상 화부리지 말고 그만 집으로 들어가. 아버지한테 되도록 네가 알고 있는 것들 키지 말고 평소처럼 대해드려. 일상처럼. 알았어?